Korean.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에선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운대요. So easy. 소리가 같아서 좀 헷갈렸지만 글씨가 완전 달라서 좀 이해하기도 쉬웠어요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찾아오는 K-Wave Korean. 초등학교 때 이걸 배웠다고요? 뭐지? 말은 뭐? 소리는 같지만 뜻은 다르다. 그 말 있잖아요.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. 그 말 뭐였지? 아, 수일이는 점점 멀어지고 은조는 거의 다 왔어요. 저요? 제가 한 말? 한 말? 정답! 사람이 하는 말과 동물 말. 같은 소리, 다른 뜻. 정답은 동의미예요. Oh my god. 정답에서 멀어졌던 수일이가 정답을 맞췄네요. 수일이. 이런 게 한국의 멋진 사나이 아니겠습니까? 아, 진짜 눈 뜨고 코베인 듯한 이 느낌 뭔지 아시죠? 오케이. 아. 간은 맞으세요? 맞는지 걸고 나와봐야 알지. 아, 그건 말고요. 반찬간이 입에 맞으시냐고요. 먹을만하다. 짧지만 오늘의 주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. 네, 드라마에서 말하는 간은 사람 신체의 간, 그리고 음식의 짠 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동음이어란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인데요. 대표적인 예로 아까 눈 뜨고 코베인 은조가 한번 설명해볼까요? 네, 먼저 이 눈, 사람이 무언가를 볼 때 보는 눈과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, 그리고 이 다리, 걸어 다닐 때 사용하는 다리와 강이나 개울을 건널 때 사용하는 다리. 오케이, 엑셀런트. 무언가 쉬우면서도 가끔씩은 상황에 따라 헷갈릴 수 있는 동음이의어. 더 많은 동음이의어에 외국인 친구들의 질문을 했는데요.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? 외국인 친구들. Come on! 요즘 제 동생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요. 제가 종종 알려주고 있는데 동음이 이어를 잘 설명하고 싶은데 조금 허전해요. 전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?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국어 시간에는 동음이 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네, 저희가 준비한 단어들을 따라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! 달리는 말이 말을 한다. 어두운 밤에 맛있는 밤을 먹는다. 저 개는 빠른데 저 개는 느리다. 큰 배 탔더니 배가 고파서 배를 먹는다.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건넜더니 다리가 아프다.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쉽겠죠? 단어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말을 하면 더 공부하기 쉬울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와우, 수일과 은조. 이제 케빈쌤을 대신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는걸요? 동음이어인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. 아유, 또 이렇게 케빈쌤한테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? 이야, 우리 은조는 다 좋은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. 겸댕이? 겸댕이? 와, 선생님 감사해요. 아, 네네. 뽐나는 은조의 강렬한 눈을 보니 눈 내릴 때 추워지는 이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 강렬한 눈을 가진 은조와 날씨만큼 개그감이 추운 수일과 함께 배운 동음 이유요. See you next time! 굳이 공부 안 하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배울 수 있는 단어도 있어요. 신기하면서 공부가 재미있더라고요. 사실 어느 나라든 한국의 동음이어 같은 단어들이 많잖아요. 친구가 이야기할 때 상황이나 주제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